자고 일어나면 치솟는 기름값에 운전하는 분들의 시름이 깊어져가는 요즘입니다. 기름을 넣지 않아도 쌩쌩 잘 달리는 차가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. 호주에 그런 차가 나타났습니다. 이게 정말 자동차 맞나요? 희한하게 생겼죠? 이런 게 한두 대가 아닙니다. 호주에서 국제 태양광 동력 자동차 경주 대회가 열렸습니다. 미국과 독일, 네덜란드 등 세계 각국에서 참가한 38개 팀이 자체 기술로 완성한 태양광 동력 자동차의 성능을 검증하는 자리였는데요. 1987년 처음 시작해 2년마다 열리는 이 대회, 올해로 16번째를 맞이했습니다. 참가자들은 호주 대륙의 북쪽 해안 지역인 다윈에서 출발해 대륙의 남쪽 끝 아델레이드까지 총 3,000km의 거리를 태양에너지 동력으로 6박 7일에 걸쳐 종단합니다. 규정상 리튬이온 배터리를 20kg까지 장착할 수 있지만 종단 중엔 오직 태양광을 통해서만 충전할 수 있다는데요. 고속주행 그리고 사막의 돌풍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주행하는 모습으로 친환경 자동차 시대의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. 이번 주말이면 우승자가 결정될 텐데요. 과연 어느 나라가 차지할까요? 햇빛으로 달리는 자동차, 실용화되기까지 아직 갈 길이 멀다곤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기름값이 무서워 차 못 타는 시대에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.